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 문제 푸신 것, 진도 나가는 것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과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 건축협정 체결 관련되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전원 동의 받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우선 건축협정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토지 등의 소유자의 협약, 계약과 관계된 사항인데 특별히 행정청이 그 협약 계약에 개입하는 형태를 건축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건축협정 대상구역이고 이러한 건축협정구역에 건축물을 동시에 공사하고 공사 완료하고자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모든 토지 소유자 동의하고 건축협정 인가권자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와 인가권자 존재하는데 허가권자에는 특광 시군구청장입니다. 도의사 빠진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반면 건축협정 인가권자에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면 특례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때 그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되어야만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고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파송으로서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 시에는 3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20년이라는 개념 나와줘야 되는데 30년은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여기 20년은 감가상각과 관계된 기간이라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축협정은 동시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축, 대선,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자는 게 개념입니다. 그리고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과거 우리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된 것으로서 특례 적용 가능한 것 우리 지난 시간에 대지주 건계라는 것 한 적 없으시죠? 얘는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보실 겁니다. 다만 기출문제에서 최근 5년 사이의 기출문제에서 한번 출제했기 때문에 얘는 또 반복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한번 정리하는 쪽으로 해나가십니다. 얘는 필요 없으시고 동시에 공사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했을 날부터 몇 년? 20년 지난 때 건축협정 폐지할 수 있고 폐지하는 때는 과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반면 체결하는 때는 전원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만 잘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 동의로 체결할 수 있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협정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추천없습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 동의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폐지 시에는 과반 동의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야 된다? 20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추천합니다. 여기 결합건축은 가끔 만화 영화에 로봇 두 대가 합체해서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용적률을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함에 있어서 모든 토지에는 일정한 용적률이 있는데 그 땅을 주차장 사용하게 되면 용적률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웃 대지에 넘겨주는 것을 결합 건축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 그 대상은 상업지역 또는 역세권, 역세권 하면 기억나는 곳이 용산입니다. 그러한 역세권 등에 두 개 대지가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결합건축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이러한 결합건축과 관련되어 체결하고자 한다면 두 개 대지 소유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허가 받음으로써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할 땅이었는데 10층, 1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때도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음으로써 결합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우리 시험에 다루어졌는데 그게 공법 문제인지 상식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이 접수돼야 되거든요. 만약 자연인이라고 하면 주민등록일체를 접수해야 될 것이고 만약 법인이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그걸 내야 되는데 엉뚱한 것 예,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온다 역시 축은 좋으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좀 이상한 게 나오긴 나왔지만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배제하고자 한다면 결합건축과 관련된 유지기간은 몇 년? 30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30년 후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결합건축과 관련된 대지 소유자 전원 동의 받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폐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 땅에 5층짜리 건물 건축할 땅이었는데 10층짜리 건물 건축했다면 원상 회복하고자 했을 때는 10층 중에 5개 층은 없애버려야 되죠. 그 없애는 것은 뭘 한다? 철거를 할 겁니다. 그 철거와 관련되어서는 뭐 해야 된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건축과 관련된 특례는 용적률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이 결합건축과 관련되어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뭐만? 용적률만. 만약 건폐율에 관한 이야기 나온다면 얘는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결합건축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협정에 통합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서 용적률을 거론하면 안 됩니다. 용적률은 어디에서만? 결합건축에서만. 건축협정에서는 용적률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한번 잡아놓으시는 게 앞으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4번입니다. 분쟁위원회는 당사자 조정 신청받으면 120일 내 절차 마쳐야 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조정이란 말 나오면 60일, 재정이란 말 나오면 120일 내 절차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재정 모두 120이 아니라 조정에 있어서만 60일, 재정은 120일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나 신고 없이 허가나 신고 없이 이 말 보게 되면 적법하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다세대택의 세대수를 5세대 이상 증가시킨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범인에 가중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9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어 30회 때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29회 때 기출문제 출제된 이후 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이란 말을 나는 들은 적 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그 금전적 제재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된 기준을 우리가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 2년 전에 출제되었던 것은 이행강제금을 보통 부가 징수하게 되면 위반 면적에 시가표준액에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가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최대 50%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던 것으로서 건축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50% 전부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용적률 초과시에 건폐율 초과시에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는 이러한 순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높게 책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얘는 29회 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가중과 관련되어 우리 법 개념에는 중한형의 2분의 1 가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작년에 법을 개정하여 100분의 100을 부가 징수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 부과될 상황이었는데 가중 부과하게 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번 최근 법령 개정 사항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가중 부과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위법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게 되었을 때 그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가중 사유이고 위법하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택의 가구수 세대수를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가중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상습범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마 공인중개사법에서 한번 강의하셨을 텐데 그런 상습과 관련되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동일한 법령 위반했다고 하면 이때는 상습으로 가중 사유가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감경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중한 형벌에 2분의 1 감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얘도 거의 60년 만에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종전에 서민의 개념이라면 85제곱미터에서 지금은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절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85제곱미터가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다? 60제곱미터로 개정되었다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감경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해설에 한번 다뤄놨는데 그 해설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실 때 우리 위반 면적이 일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10평 정도인 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경미한 위반으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이 건축물이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집합 건축물 몇 글자입니까? 집합 건축물은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그 단위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때는 이행 강제금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이행 강제 부과 시에 건축 허가 없이 건축하게 되었을 때 가장 이행 강제금을 세게 부과하고 그다음이 용적률 초과, 그다음이 건폐율 초과, 그다음이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하게 되었을 때 이행 강제금을 순차적으로 낮춰 부과하는 것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얘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이번 30일 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주변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것으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 감경한다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행 강제금과 관련된 부가 징수 절차와 관련된 특별규정 두 가지입니다. 일사부재리란 말 기억나시죠? 1년에 2회 이내 이행 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가 징수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일반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뭐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자진 철거하더라도 징수하여야 한다. 그 두 가지를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전통적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보게 되면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이죠. 다세 다가계수액을 5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100 가중부과한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85입니까? 60입니까? 60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은 틀린 지문으로 정리하실 수 있죠. 그리고 7번입니다. 시정명령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뭐한다? 징수해야 한다. 법에서는 징수해야 한다인데 어차피 징수한다고 하면 부과 대상자는 무조건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7번은 27회 때인가 26회 때 우리 기출문제 출제했던 지문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끔 출제위원들이 법령 규정과 달리 자기가 글을 좀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한 형태라고 봐주시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에 대해서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봐주는 거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징수해야 한다. 그 징수해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달리 출제위원이 말 바꾸는 것도 우리가 적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체의 건설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8번 맞습니다. 얘는 최근 5년 사이에 기출문제로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우리 산업단지 중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 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들어본 적 있으시죠? 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판교 쪽을 생각하시면서 얘도 공공택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세대 구분형 공택에서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한 두 세대 이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우리가 주택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주택법은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정리되게 되면 시근중 못개입니다. 우선 주택법에서는 적용 범위에서 두 문항 이상이 시험에 출제되게 되는데 우리 세종시나 최근 정부에 발표한 3기 신도시를 뭐란다? 공공택지라 표현합니다. 1기 신도시는 어디였습니까? 일산 분당. 걔가 공공택지입니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700만 평에 걸친 아파트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가 한 400만 평 되거든요. 그 미군기지 두 배 정도 규모가 분당 신도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택지에는 한 개 사업체가 아파트 건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체가 개발하게 되거든요. 조성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곳을 주택단지라 하고 이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다양한 시설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주택법은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것입니까? 팔 집을 만드는 것입니까? 팔 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차 한 대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지만 팔 집일 때는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야만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사업 하게 되면 주택단지 주민이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간선시설 등이 확보되어야만 분양 잘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이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하기 전에 공동택의 노화를 억제하기 위한 대수선,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뭐란다?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공공택지와 관련되어서는 방금 우리 보셨던 산업단지 조성사업 얘도 공공택지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이 공공택지와 관련된 땅은 매매 또는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입니까? 수용하는 것입니까? 수용하는 땅만, 수용하는 땅만 공공택지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용하는 땅만 공공택지이고 환지 계획이나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확보되는 땅은 공공택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재건축하게 되는 아파트 단지는 보통 관리 처분 계획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강남 재건축 사업하는 땅은 공공택지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만 작년에 정부에서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한다 해서 아마 강남 쪽의 재건축 사업은 많이 지연되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 관리처분 계획이나 환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성한 땅이 있다고 하면 걔는 공공택지 아닙니다. 공공택지는 각종 공익사업을 통해 공동택 건설한 용지를 공공택지라 한다. 수용이란 말을 꼭 한번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는 주택 등을 건설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는데 특별히 작년 기출문제로서 우린 더 이상 알 필요 없지만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하시겠습니까? 로또 1등이 더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로또 2등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더 낫습니다. 당첨금이 한 1억 2억이면 그냥 중개사 자격증 따는 게 더 낫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별로 이상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또를 구입하게 되면 반자동으로 28이라고 하는 번호를 두기로 했는데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된 주택단지는 분리되고 그 분리된 주택단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28이란 말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얘는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모의고사에는 나올 겁니다. 예, 네,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와 관련되어 공구별 분할사업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이라면 공구별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하는 두 개 공구 이상 분할하여 사업할 수 있고 공구와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지만 저 공구마다 착공심과 사용검사 따로 할 수 있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실 겁니다. 다만 여기 주택단지와 관련된 시험거리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분리 아니면 공구별 분할사업. 그리고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집을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주택이야, 제가 집이야 하면 마음 편한데 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주택이라 한다. 저도 말하기 힘든데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제가 아파트고 제가 단독택이야. 그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다만 준주택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노닥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오노닥이. 오피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네 가지는 주택이다, 준주택이다. 준주택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은 자금 차이에 따라 주택을 분류하게 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은 재정, 기금 또는 공적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그걸 제외한 남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표현합니다. 특별히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되어 원칙 85제곱미터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으로 할 수 있다. 만약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라면 항상 얼마입니까? 85. 수도권에 건설하면 항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에만 100 가능하다면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국민주택 규모는 무조건 85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주택을 분류함에 있어서 MB 때 만들어진 1인 가구의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한 주거 형태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고 40평대 아파트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공동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구분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생활할 수 있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법정 세대에서는 하나인데 실제 거주하는 세대가 둘 이상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구분 생활할 수 있지만 구분 소유,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것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설 기준은 각각 몇 개? 네 개씩.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현관 각각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걔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둘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하게 되면 지금은 분리된 구조이지만 미래 주인 세대 가족수가 2명 아니라 4명, 5명 늘어나게 되면 통합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는 구조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나 연결문이라는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의 얼마? 전체 주거전용면적의 얼마? 그래서 총 4개 건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준에는 기존 세대 포함한 2세대 이하로 한다? 있다 없다? 지금 문제신문에 기존 세대수를 포함한 2세대 이하로 할 것 건설 기준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조할 때는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고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기준으로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로 할 것. 그리고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 동해 세대 중에 3분의 1까지만 개조할 수 있고 구조 등을 소방이나 피난 등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만들 것. 그래서 각각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개조 시에는 기존 세대 포함한 두 세대 이하를 것 얘를 건설 기준에 정해놓고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때는 있다 없다. 이걸 오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공택에 있어서 건설 기준 네 가지와 개조 시의 기준 네 가지 각각 구분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나는 처음 본다? 앞으로 계속 보실 겁니다. 대신 쟤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9번 맞다 틀리다? 아무 생각 없다. 틀린 질문입니다. 지금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 얘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건설 추천업소입니다. 세대 구분공택의 기준이다? 기준 아니다? 기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 보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것인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만든 것인지 그것에 따라 건설 기준을 각각 구분해야 된다는 것 그걸 꼭 잡아놔야 됩니다. 10번입니다. 도시에 건설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0번 맞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택은 최대 국민택 규모는 최대 규모는 국민택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형 생활택은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택 그리고 원룸택으로 구분하는데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택은 아파트 형태이다 아니다. 연립 다세대택 형태이지 아파트 형태 아닙니다. 그리고 원룸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라 불리우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택은 아파트 형태이다 아니다. 아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이라면 얘는 아파트 형태는 아니죠. 반면 원룸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형태로서 얘는 아파트든 연립이든 다세대 형태이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룸택은 세대 주거전용면적이 얼마? 최대 50.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85조메타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수 없습니다. 아파트 형태가 되기부터 한다면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5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다. 잘 모릅니다. 표정은 잘 모릅니다. 얘도 최근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지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봐 나가셔야 할 겁니다. 다시 우리 기억하실 게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형태가 원룸형 주택과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세 가지 형태로 건설할 수 있는데 단정 연립주택과 다세대의 경우에는 아파트 형태는 아닙니다. 대신 얘는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는 85조메타까지 건설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교재에 기본서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 찾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공동택이란 말 눈에 보이십니까? 공동택이란 말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공동택이란 말 있다 없다? 원룸택의 건설 기준에는 공동주택이란 말 기본서에서 기본서에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에 있는데요. 공동주택이란 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원룸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 설치할 것. 그리고 이 원룸주택은 최대 주거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그리고 이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그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으로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순에 해당되는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 형태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원룸택이 공동주택 형태라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형태로 원룸택을 만들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의정부의 10층짜리 아파트형 원룸택에서 화재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단정연립택과 단정다세대택은 아파트 형태로는 못 만들지만 원룸형택이라면 아파트 형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회 잡으셔서 서울에 한 100평 정도 땅을 가지게 된다면 그 땅에다가 원룸형택 만들 때 항상 아파트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 11층 이상짜리 만들어지게 되면 소방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 단계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형태의 원룸형택 만들게 되면 꼭 10층 이하로 만듭니다. 건축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10층 이하로만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내가 요건을 충족하면 원룸택이 될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원룸택일 때만 아파트 형태 가능하고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택의 경우는 아파트 형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형태는 오직 뭐만 원룸 형태만 가능하고 그 크기는 얼마까지 할수 있다? 50제곱미터까지 할수 있지. 50제곱미터까지 할수 있지. 85조메타짜리는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든다. 얘도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꼬아서 내면 엄청 꼬아내죠. 그럴 때 우리 성적은 좋았다, 나빴다. 다들 나쁘더라도 우리는 합격합니다. 적응하면, 익숙하게 적응되시게 되면 합격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또한번더 하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10번 맞는 질문입니다. 11번입니다. 준주거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아닌 주택 하나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우리 공법에 없다로 끝나게 되면 19번 틀린 질문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이란 장소를 살펴보게 되면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는 예외 조건으로 잡아놓습니다. 11번 틀린 지문으로 해놓습니다. 12번입니다. 기존 12층 아파트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4층 이하인 때는 2개층, 15층 이상인 때는 3개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까지만 잠깐 보시고 바로
기본서 나가십니다. 한번 불러주면 한 5분이 끝나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게 좀 필요하십니다. 예, 이번 시간은 478페이지에 등록 사업 주체 찾았습니까? 우리가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과 주택건설 절차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팔 집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 파는 것을 법에서는 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주택법에 출제되는 일곱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우선 적용 범위에서는 늘상 두 문제 이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차에서 두 문제 정도, 공급에서 두 문제 정도, 리모델링에서 하나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잠깐 이해하실 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하고 저 사업체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에 따라 건물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얘를 건축주라 하고 그 건축주는 건축 허가받아 자기가 살 집을 만드는 반면 이번에 만드는 것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팔 집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사업체라 하고 그때는 건축 허가 대신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용무사에 관한 절차를 거친 이후 완공된 주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단계와 관련된 사업체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현재 사업체는 대한민국의 주택건설사업이 선분양 후 시공하기 때문에 미리 계약금과 중도금 받고 아파트를 나중에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선수금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만들어진 물건 받기 전에 돈부터 미리 주는 것을 선수금이라 하는데 그런 형태의 주택 공급하면 저 사업체는 절대 망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작심하고 사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업체는 법으로 자격을 제한해놓고 있습니다. 국가를 포함한 공공만 그리고 민간 축에는 우리 주변의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입해 본 적 있다 없다. 직장 괜찮은데 지역은 절대 가입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나랑 관계가 참 소원한 분 망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면 그날 잔치 한번 지르시면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고생하실 거 뻔하거든요. 마음고생 하셔가지고 나이보다 가끔 늙어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체와 관련되어서는 법률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실 것은 이렇게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업 주체 중에 국가를 포함한 공적 사업체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민간 중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자를 등록 사업자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 등록 사업자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셨을 때 업이란 말과 자란 말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정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자신의 생계 수단을 하는 것을 업이라 하고 그 일을 하는 자를 업자라 표현하는데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 반복하고자 한다면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데 목적 달성하면 바로 해산해버리거든요. 계속 반복하는 자이다. 딱 한 번만 한다.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등록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등록 사업자에 관한 파트를 지금부터 봐나갑니다. 478페이지에 2번 등록 사업체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연간. 연간 동그라미 놓습니다. 여기 연간이라면 1년 12달을 말합니다. 단독택 20호, 공동택 20세대, 도시형 생활택 추천 놓습니다.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는 한 줄 밑에 30세대 이상, 연간 3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주택건설 사업하려는 자 또는 연간 동그라미 놓습니다.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확인되시죠?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각종 사업하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거나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격 따셔가지고 내년에 개공하실 거죠. 개공하시게 되면 세종시에 개공한다? 아니면 혁신도시에 한다? 아니면 요즘 유명한 신도시에 간다? 아, 신도시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쪽에 돈을 긁어모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 위례시구 요즘 조정 대상 지역 이제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었는데 그 지정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매출이 3천 못 찍으면 바보 취급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실 진짜 비싸더라도 한 200에서 300 정도 주고 광고비 한 3, 400 들어가고 직원 한 명 주더라도 그냥 못 들어줘도 한 2,000씩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말짱 꽝입니다. 세종시도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이제 전매 제한 기간 지난 주택은 거래 잘 되거든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세종시도 가격 많이 올랐을걸요.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관심 없다.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만 만나십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돈 버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돈 버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끼리 교환 안 하시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 모녀지간 그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하시. 형제끼리도 교류 안 하시고요.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절대 오픈 안 하시던데 대신 우리 사계절 내내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학교 가시면 동문이라는 개념이 있으시거든요.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도 있던데 별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나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상만 하고 좀 쉬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먼저 타다가 했는데 잠깐 봐주십니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들이 1년 동안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연간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그러면 여기 연간이란 말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올 한 해 동안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을 하거나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뭐 해라? 등록해라. 만약 등록하지 않고 1년 동안 2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과 관련되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 등에 있어서는 못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이번에 건설하는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에는 연간 얼마? 30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하는 때에는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다. 완화시킨 거다. 완화시킨 겁니다. 원래는 20세부터 등록 대상인데 도시형 생활주택 만드는 때는 규제를 완화시켜 30부터 왜?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등록 대상을 완화시켰다. 그것만 지금 다 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